안녕하세요. 고독한 허당입니다. 오늘도 하섬이 왔습니다. 하섬 지킴이.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좀 늦었으니까 빨리 갈게요. 자, 가자. 어찌게요. 사람들 없을 줄 알았는데 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성천항을 찍고 와서 성천항에서 이렇게 물꼬를 지나가는데 오늘은 좀 늦게 와서 그런지 물꼬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물꼬를 건너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죽을 쏠랑입니다. 동죽 쏠랑. 와, 근데 여기 옆에 또 맛조개가 있습니다. 맛조개. 우와, 맛조개. 손을 뽑아보자. 맛조개 쏠랑. 꼬막. 우와, 꼬막 보이죠? 꼬막, 꼬막 쏠랑. 원래 보통 나가면서 잡는데, 와, 맛조개. 원래 나가면서 잡는 건데 지금 늦게 들어왔더니 지금 계속 막 이것저것 다 보이네요. 자, 맛조개에서 또 쏠랑합니다. 우와, 대형 골뱅이. 대형 골뱅이를 봅니다. 대형 골뱅이. 우와우, 골뱅이 쏠랑. 시쳐서 가자. 근데 소주 안주야. 골뱅이 쏠랑. 자, 또 골뱅이가 있죠? 골뱅이 쏠랑. 자, 소라 또 있을까? 소라. 오, 소라 있어. 어? 소라 아닌데? 아니, 뭐가 들어있다. 야, 너 뭐야? 쭈꾸신, 쭈꾸미인가? 여러분, 소라 안에 쭈꾸미. 소라 안에 쭈꾸미 있어요. 보세요. 소라 안에 쭈꾸미 쏠랑. 이 안에 들어있다니. 소라 안에 쭈꾸미 쏠랑. 자, 주섬주섬 올려봅니다.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 있지요. 우와, 소라 조개 껍데기 먹고 있네. 오, 굴러간다 굴러간다 굴러간다. 자, 여러분, 소라 쏠랑. 우와, 대형 바가지. 우와, 대형 바가지를 쏠랑합니다. 바가지 쏠랑. 우, 학꽁치가 자꾸 구멍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바다로 나가. 우와, 해삼을 발견했습니다. 해삼이 바위 밑에 있죠? 해삼 쏠랑. 우와우, 해삼. 자, 진짜 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야 뭐가 물었어. 어우씨, 소라 있을까? 소라 우와, 소라 쏠랑. 우와, 주먹 소라. 대박, 대박이죠? 이야, 으차. 아, 소라죠? 한입 소라 쏠랑. 자, 왕갱이 붙어 있죠? 왕갱. 아, 하나 둘 일타 2피 쏠랑. 이쪽에는 뭐가 터질 수 있나? 없네. 아, 여러분, 해삼. 와, 해삼이 돌틈 속에 숨어 있네요. 돌틈에. 아, 해삼 쏠랑. 자, 모래 속에 정확히 있죠? 과연 소라 있을까? 소라 쏠랑. 우와, 바가지. 바닥. 자, 소라. 우와, 이게 새우인가? 우와, 어마어마하죠? 우와, 얘네들 뭐야 도대체. 우와, 애기 새우들 장난 아니네. 우와, 우와, 보라돌이, 보라돌이 쏠랑. 자, 땅속에 처박혀 있는 소라를 건져냅니다. 소라 쏠랑 있지요. 지금 소라, 지금 꼬막이, 작은 꼬막들이 사이즈가 많이 있는데 작은 꼬막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꼬막해로 오세요. 자, 하섬은 그 물골이 있는데 이 물골을 경운기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경운기가 나가고 있으면 빨리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물골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팁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홍마축수입니다.
촉수가 원래 맛있거든요. 근데 손 넣으면 아마 촉수가 쏙 들어가 버릴 거예요. 자, 촉수만 이런. 근데 촉수가 맛있습니다. 원래 촉수 하나 사라져 버렸네. 여기 있구나 촉수야. 촉수가 맛있습니다. 촉수만 쏠랑합니다. 아,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꼬막이 또 입 벌리고 있네요. 자, 꼬막 쏠랑. 우와, 또 꼬막 하나 발견. 꼬막 쏠랑. 오늘 안주 제발, 오늘 안주 제대로인데. 자, 오늘의 저녁 조각입니다. 소라 7마리가 넘고요. 그 다음에 바카지, 그 다음에 해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쭈꾸미도 잡았고요. 자, 그리고 해삼 양 어마어마하죠. 와, 오늘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2분의 1로만 자, 물 끓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풍미고춧가루를 먼저 한 스푼 넣을게요. 반대 1스푼하고 풀을 미리 넣어둘게요. 4분 정도 끓거든요. 그래서 바로 통에 넣도록 할게요. 자, 통에 넣을 때는 머리부터 넣을게요. 머리부터 솔랑. 맛있겠죠? 충분히 3마리 투어. 자, 이제 4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찌개질 잡으니까 다리 부분만 딱 빼도록 할게요. 머리는 집어넣고 다리 부분 건져볼게요. 자, 맛있게 먹어볼게요. 일단 머리부터 먹어볼까요? 아, 잘 안 집어지네. 자, 수전을 활용해서. 자, 쭈꾸미 머리. 쭈꾸미 머리. 쭈꾸미를 통째로 먹어볼게요. 쭈꾸미를 통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바다 맛이 아주 꿀딱입니다. 라면은 파김치죠? 파김치. 자, 파김치 올리고, 자, 라면 올리고, 한 입에. 자, 쭈꾸미 하나 먹어볼게요. 아, 쭈꾸미 통째로. 비주얼 짱이죠? 비주얼 짱이죠? 쭈꾸미. 그렇죠. 잡아서 먹는 맛은 완전 달라.
쭈꾸미철 끝나기 전에 쭈꾸미 잡아서 꼭 라면에 넣어서 드셔보시기 바래요.